방문해 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경건한 기회를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해병대가 언제인지 우리가 부르짖고 또 여러 우리 교포들 또 한 나라 만바에도 우리 6.25 때 한국 참전해주는 16개국 동맹 모든 혈맹국가에 전후더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그 전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제 자신 여자를 보는 젊은 사람의 선배에 한사하면서 되새기기 위해서 당당히 여기까지 경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해병대는 언제나 남이 못 가지고 있는데 또 남단이 우리가 앞질러서 가다듬고 조국이 가장 위태스러운 백석 판도에 있을 적에 구출해 흥봉의 역할을면서 우리는 싸워왔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의 소유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남이 못하는 걸 솔선해서 어려운 걸 솔선해서 불가능이 없는 또 언제든지 어느 지혜이든지 어느 지문이든지 바다든지 하늘이든지 육지든지 우리는 투입을 명령받았을 때는 용감도 싸게 실제 싸웠습니다.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양 침동작전뿐만이 아니라 인천 방위작전 그 외에 도솔산 탄화 또 김일성 거지 탄화 심지어는 수도사단이 수도방위 무너지게 되고 증공문이 이루어지니까 해병대야말로 바로 수도를 지킬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또 중동부 전선에 인제 한치공이라는 데에서 이약 긴급 출동명령을 받아서 전선교회를 결정하면서 우리는 전투를 인수받아서 서부진선을 지켜낸 사람이 바로 우리 해병대였습니다. 마지막 휴전이 끝나면서 이 시간까지도 서해쪽에 서부전선 행정도, 의양평도, 오늘도 강화도, 교동도, 봉도, 성도도, 삼성도, 김포 인제는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또 여차하는 인제에게 어디든지 지킬 수 있는 만남의 대상이 후황서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해병대가 남단이 크고 싶어도 못 가는 전투이었고 우리만이 지키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거를 그 어른 이어받는 우리 해병대 인사가 이 엄마는 미국나라에 와서 미학생에 와서 여기에서 또 새롭게 생활을 근거를 만들고 지금 바란지로 상도 호조하면서 유대를 바라면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뜻이 깊은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마디 강조 국회까지 요약한 말씀으로서 대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에 앞서 설정수방은 또 여기에는 탕나라에서 세계에서 이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이민들이 와서 주인공이도 하시켜가지고 이 나라 계속 발전시키고 불가능하고 있는데 우리 해병대는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우리가 자처로 우리가 여기에서 금지를 갖고 계속해서 해병대에서 키운 정신과 지으려고서 선봉의 역군과 개척자의 주인공이 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생존위험에 대해서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왕성한 투쟁을 나가겠습니다. 경제는 이기자 순위의 경쟁을 해서 대한민국의 해병대들은 대한민족을 대표하는 훌륭한 일꾼으로서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에서 온 이민사회의 모든 대상을 상대했을 때의 순위의 경쟁을 보면 이기는 가장 앞장서는 5번된 이민의 주인공이 되자 이것을 나는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서로 협동정신에 가진 사람입니다. 해병대는 우린 전선에서 너무 어려운 전투를 휘저을 때까지 계속 전투에 투입된 우리 미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의 전우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이 잘못되면 다 우리가 시체를 끌고 왔고 부산에서 업고 왔고 가져오다 데려오다 지가 맞아 죽고 이것이 우리의 해병대 정신이었습니다. 전우는 전자에다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중공군을 해석해서 문질렀고 한문점에 시장협정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거기를 마지막까지 아주 최초로 그런 전투를 성공에 이끌고 여기다 매듭을 잡던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무쪼록 이민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로 온도 한국 사회가 그 단절이 필요한 민족들입니다. 깨지는 상황에서 저는 어려움을 본대에 참듯이 있습니다. 사고 비바이라는 얼마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 어려운 게 뭐 남는 데가 최 우리 이민 사회 앞에 깔려있는 과제들입니다. 어려운 걸 일부러 나서서 도와주고 물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 무침 양면에 앞장서서 도움을 나로서 우리 청포도는 이 나라가 가장 주합이 뚜렷한 대표적인 민족 청년을 위해서 휴지할 수 있는 주민들이 바로 우리가 앞장서서 처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용감스럽게 정말 정말 참다운 아름다운 조국의 국민을 여섯 번을 선여하는 주민들이 되기를 축하드리는 부탁입니다. 오늘 이상 오늘 다시 한번 유학해서 우리 청포도를 맞아서 기쁨에 환경에 다시 한번 옛날에 여러분들의 참 선배로서 또 창군 멤버로서 참나들을 참고하면서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마당이 여기 최명원 최경선 동지와 정대원 동지의 해납산 제 아우를 한다니 얼마나 바빠서 반가웠는지 이런 것으로 느꼈습니다. 아들처럼 중국이 더 건강하고 부르는 가문에 또 할머니 친구를 가서 축구하면서 다가와 제 인사의 말씀처럼 경례 있는 것을 느껴져 나가십니다.